방탄소년단 노래가 지구를 넘어 우주로 간다는 거 아세요? 2025년까지 달에 우주비행사 2명을 착륙시킬 인류의 두 번째 달 탐사,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우주인들이 들을 플레이리스트를 추천받았는데요. K-POP 여러 곡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함께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우주인이 직접 달에 착륙하기 전 착륙 후보지 탐색하기라는 큰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8월 5일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달 탐사선 다누리가 발사됐죠.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인 다누리의 이름은 순우리말 달과 누리다의 누리를 더해 지어졌습니다. 지금 저기 우주를 부지런히 날아가고 있을 텐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달 상공 100km를 돌며 자원과 표면을 관측하면서 2025년 우주인들이 직접 착륙하기 가장 좋은 좌표를 찾을 겁니다. 달나라 여행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죠? 그렇다면 우주 산업 어느 나라가 가장 강국일까요? 정답은 압도적인 1위! 미국, 그 뒤를 유럽, 중국, 러시아 등이 뒤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가장 먼저 탐험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1위인 미국 아니야 싶으시죠? 정답하면 나갑니다. 인공위성 발사는 로켓 장치를 이용하고 있어요. 우주 탐험 이야기를 하려면 로켓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로켓 하면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은 독일의 폰 브라운인데요. 그는 독일 우주여행협회라는 단체에 들어가 로켓 공부를 하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히틀러의 계획에 따라서 무기로 쓰일 로켓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발한 로켓이 바로 V2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V2의 부품과 로켓을 만들던 기술자들은 미국과 구소련으로 넘어갔어요. 두 나라는 이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각각 로켓 개발에 힘썼죠. 미국은 자신들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1957년 10월 4일 지금은 러시아가 된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는데 성공합니다. 2-3개월 지구를 돌다 대기권에서 타버렸지만 우주의 첫 발을 들인 거죠. 11월에는 라이카라는 개를 실어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사람이란 뜻이었죠. 다급해진 미국은 12월 서둘러 벵가드라는 로켓을 발사했 지만 고작 1.2m 정도 상승한 후 풀썩 주저앉으면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충격받은 미국은 전문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까 로켓 박사 누구였죠? 폰 브라운 박사 팀의 도움을 받아 1958년 1월 31일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 계획에 착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생긴 것도 이때죠. 이렇게 소련과 미국의 불꽃 튀는 우주 개발 경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또 뺏겨요.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보스토크 1호란 우주선을 타고 1시간 48분간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와, 이제 미국 발등에 불 떨어졌죠. 최초의 우주선 우주인 타이틀을 다 뺏겼잖아요. 부랴부랴 1961년 5월 5일 미국 최초 유인 우주선 프리덤 7호에 우주인 앨런 셰퍼드를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준궤도 비행에 성공하죠. 하지만 이건 가가린이 성공한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 비행은 아니었죠. 그리고 달에 먼저 간 것도 구소련이에요. 1966년 2월 3일 루나 9호가 달 착륙에 성공해 세계 최초로 달 표면을 찍습니다. 계속해서 우주 경쟁에 뒤지던 미국이 마침내 한판 뒤집기 소련을 앞지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1968년 우주비행사 보먼, 러벨, 앤더슨은 아폴로 8호를 타고 달로 향했습니다. 과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좀 꺼내보자면 달은 27.3일 동안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달의 축을 중심으로 자전도 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폴로 8호가 달 궤도를 20시간 동안 돌며 최초로 달의 뒷면을 관측했습니다. 또 달에서 지구가 떠오르는 지구도지 컬러 사진을 촬영했죠. 이 사진은 세상을 바꾼 100대 사진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8호가 임무를 성공한 지 1년 후인 대망의 1969년 최초의 달 착륙 아폴로 11호, 그 유명한 닐 암스트롱이 나올 차례죠. 아니 근데 소련이 달에 먼저 갔다고 했는데 아폴로 11호를 왜 최초의 달 착륙이라고 할까요? 소련의 루나 9호는 무인 우주선이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은 물론 지구가 아닌 곳에 간 건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맞아요.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들인데요. 두 사람의 착륙 에피소드가 있어요. 원래 올드린이 먼저 내리기로 했는데 그 첫 발을 암스트롱이 가로챘다죠. 화가 난 올드린은 암스트롱의 사진을 한 장도 안 찍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스트롱의 사진은 사실 올드린이고 사진 속 헬멧에 비친 얼굴이 암스트롱이라고 해요.
사실 아폴로 계획은 당시 기술로 불가능한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국민적 성원의 콜라보로 10년도 안 걸려서 성공해냈죠. 그 이후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문샷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폴로 11호가 53년 전 발사된 곳이죠.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 또 한 번 세계인의 눈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8월 5일 대한민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우리나라의 우주 영역이 확대된 순간이었죠. 발사 92분 만에 지상국과 교신도 성공했습니다.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도 확인했어요. 좀 오래 걸리지만 연료 소모가 적도록 리본 모양을 그리면서 총 6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할 건데요. 그렇게 최대 156만 킬로미터 떨어진 심우주까지 나갔다가 지구 쪽으로 돌아와서 달에 접근할 예정이래요. 올해 마지막 날 달 궤도에 진입해 내년부터 1년간 달 표면 위 100km 원궤도를 하루 12번 돌면서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요. 달 자원 연구,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도 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우주 기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기억하실까요? 6월 21일 감동의 순간이었죠. 누리호 발사 성공! 우주 탐사를 위해 꼭 필요한 건 위성이나 우주인을 실어보낼 로켓 기술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1톤 이상의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린 7번째 나라로 이름을 올립니다. 2010년 3월부터 무려 12년을 약 1조 9천억 원을 들여 매달린 결실입니다. 작년 10월에 1차 발사는 아쉽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결국 이번에 해냈죠. 그게 뭐길래 이리 날리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누리호는 꽤나 의미 있는 성공이에요. 기본적인 목적은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고 함께 발사된 인공위성이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했다는 건 뭔가 만들어 우주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게다가 인공위성도 우리나라에서 독자 개발한 거였죠. 이번 달 탐사선 다누리는 추력의 차이 때문에 스페이스X의 로켓을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로켓으로 심우주를 탐험할 날이 오겠죠? 자랑스럽습니다. 우주를 향한 열정은 세계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40년 우주산업은 무려 100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고,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우주관광이 2030년까지 40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영국 버진그룹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2021년 7월 12일 본인의 회사인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으로 4분간 우주의 무중력을 체험하고 왔어요. 2021년 7월 20일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본인이 만든 회사죠. 블루 오리진의 로켓을 타고 우주를 다녀왔습니다. 두 달 후 2021년 9월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민간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 사흘간 우주 관광에 성공했어요. 사실 민간 우주여행 작년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20년 전 2001년 4월 미국인 데니스 티토가 민간인으로서는 최초로 우주를 다녀왔어요. 8일간 우주에 머물렀는데 우리 돈으로 220억 정도 들었죠. 하지만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들이 뛰어들었고 재활용 발사체를 사용하는 등 비용을 확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시험 발사로 안전성도 검증됐죠. 버진 갤럭틱에서 내놓은 2억 8천만 원짜리 우주여행표가 벌써 600장 넘게 팔렸다니 곧 해외여행 가듯 우주여행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뭐니 유튜브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워낙 인터넷 강국이라 잘 못 느끼긴 하지만 가끔 예를 들면 비행기나 배를 타거나 산소 깊은 곳을 들어가거나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인터넷 잘 안 되죠. 사람 바글바글한 곳도요. 그 해결책도 우주에서 찾았습니다. 사실 이미 몇몇 기업이나 군사용으론 우주 위성 인터넷을 쓰고 있지만 느리고 비싸요. 왜냐면 있거든요. 당연히 신호가 왕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걸 보고 일론 머스크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가까이 뛰어오면 되잖아. 그럼 커버하는 면적이 좁아져요. 일론 머스크의 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럼 위성을 많이 띄우지 뭐. 그게 바로 스타링크 프로젝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2022년 현재까지 위성 2,100여 개를 띄웠고요. 앞으로 저궤도 소형 위성을 더 쏘아올려 4만 2천 개의 위성으로 지구를 감쌀 거래요. 지금까지 인류가 쏘아올린 위성이 2019년 기준 대략 8,500여 개니 스타링크 하나만으로 5배 이상이 되는 거죠. 아직도 전 세계 36억 명은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는데 모두에게 통신의 자유와 정보를 전하겠다는 게 큰 목표래요. 실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인터넷 사용이 어렵게 되자 일론 머스크에게 SOS를 쳤고 그의 스타링크로 전쟁 상황을 고스란히 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기부천사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이득도 가질 수 있으니 움직이는 거겠죠.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다니게 되면 모든 이동에 통신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때 짜잔! 우주 인터넷이 쫙 열리면 테슬라 CEO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는 어쩌면 자율주행차 독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아마존도 위성 발사를 승인받고 2020년 우주 인터넷 사업 프로젝트 카이퍼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렸던 영국의 원앱도 투자가 쏟아지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이미 2020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텐예5 발사에 성공했죠. 크기만큼이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린 우주, 뉴스페이스 시대를 사로잡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언젠간 이게 뭐니 구독자 이벤트로 우주여행 티켓을 드릴 날도 있겠죠? 그때까지 꾸준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우주급 우주 지식을 전해드린 우주경제, 이게 뭐니였습니다.